자잘 4842 4842죠? 966 2000당 하나 주네요. 보통 농장을 하루에 한 번을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. 수급량이 403720이 됩니다. 그러면 코인이 하루에 201.86개가 모이네요. 주훈으로 따졌을 경우 하루에 2000개가 공짜.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이게 아니라 띠 몬스터 변신 포션을 할 겁니다. 하루에 30개니까 한 6, 7개 되겠네. 그럼 제가 모은 게 3만 원입니까? 하루에 200개씩이니까 대충 150일치 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어는 되게 안정적이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변신 포션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변신 포션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마치 개수는 1000개. 어딨어? 내 핸드폰. 깔끔하게 자리를 좀 비워놓고 뭐 나오는지 대충 이렇게 해놓을까요? 아, 뭐 나와 좋은 거냐고. 뿌띠 오르카. 아,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외형만 그거라 전개 까면은 뭐 대충 확률의 느낌을 알수 있겠네, 그죠? 진짜 오래간만에 까보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네. 일부러 이거 하려고 맨날 모았거든.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품 206개, 폰테일 168개, 30개. 아, 됐네. 경매장 가서 개당 금액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띠 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? 폰테일 가격대는 20만원. 라니아 140만원. 발레온 왜 이렇게 비싸냐? 발레온 110만. 발레온 잘 나오는 거 아닌가? 오르카 130. 그 다음에 랑 제일 안 나오는 거죠. 확률이 200만 원. 마지막 시그너스 110만 원. 3164 1815 3369 5159. 총 금액 61509 나누기 며칠치라고 150을 나눠요. 그럼 410. 하루에 410만 매수 정도. 이렇게 매길 수 있겠군요. 일단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순서대로의 자쿤. 뿌띠 자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딱 봐도 크진 않고요. 그냥 아기자기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. 그리고 쿨타임은 10분. 10분 동안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거죠. 폰테일이 요겁니다. 딱 캐릭터만큼의 크기 정도 됩니다. 이것이 뿌띠 힐러. 다음. 아카이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기자기하죠, 아기자기. 아, 발레요. 아기자기하죠, 뭐 다. 작기 때문에. 이게 시그너스고요. 오르크. 이것이 이제 오르카고요. 매그너스. 딱 매그너스 느낌의 약간 캐릭터 작은 귀여움을 넣고. 1000개 중에 43개밖에 나오지 않은 라니아. 이게 라니아고요. 마지막 1000개를 갔는데 31개. 자그마치 확률 3%밖에 안 되는 그 아이템. 블랑. 자그마치 3% 확률밖에 안 되는 랑. 마지막 핑크빈 변신 포션으로 영구. 핑크빈을 키우면 다 주는 영구. 핑크빈으로 메모리.